다 있어요. 저 이제 준비가 됐고요. 이제 닐 선수도 준비가 됐네요. 예, 1경기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제 경기 시작이 되네요. 일단 작둘, 큰둘, 2층 선화 기본 포지대로 가네요. 여기서 선수 시작하자마자 바로 끊어줬고요. 짝쪽 진입을 하는데, 네, 견제가 여비하고 짝대하고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네, 각개교파 당하면서 어썸이 선취점 가져갑니다. 자, 선화수 위주로 좀 처음에는 봐야 될것 같아요. 어썸 선화. 선화가 또 큰을 갔는데 2층 탔네요. 스나가 셔터 같이 봐주면서 저큰 쪽에 지금 교전이 안 일어나고요. 짝도 특별한 교전이 없네요. 아이템 작업만 하고. 자, 조용하네요. 야, 큰 디? 아, 스나가 돌격에, 아, 짝천이었나 보네요. 오더가 스나하고 돌격수 둘이 큰디 쪽으로 왔는데 하나가 잘리는데, 잘리면서 하나씩 주고받았어요. 스나가 큰 데 껴서 봐주고. 자, 이렇게 되면, 짝쪽 조심해야죠. 자, 짝쪽으로 몰리나요? 자, 어썸은 일단, 스나가 셔터 봐주고요. 짝쪽을 베이스에서 쫙 들어오는 것만 찍어주네요. 악마의 열매도 지금 경기 하고 있을 거예요. 따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짝쪽이죠, 역시. 짝쪽 진입을 했고요. 외압 교전에서는, 예, 닐이 가져가네요. 자, 베이스 작업 심해서, 짝 들어갔어요. 베이스 하나 찌른 거 확인했나요? 아, 무사하게 안 했네요. 자, 짝대수, 지금 설도 안 됐고, 아,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알가는 데 나오죠. 자, 스나 하나. 어썸, 성운, 스나수죠. 저 1대3인데, 제가 아직 설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잘리면서 1대1 동점되네. 아마 선수들 겜톡 하면서 하겠죠.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기본 포지대로 가네요. 또 교전은 일어나지 않고 아이템 작업만 왔다 갔다 하네요. 스나가 베이스에서 쫙 봐주고, 예, 큰의 돌격 셋이 맞으네요. 자, 자간을 진입을 하면 일단 스나한테 반샷을 맞을, 야, 문틈 스나 싸움. 예, 일단 스나 반샷 맞았네요. 자, 짝인 것 같은데, 아직 진입은 안 하고 있네요. 자, 아, 큰 쪽으로? 아, 작동 뒤치를 갔는데, 작동대기였네요, 작동대기. 적배에서 하나 끊어주면서, 4대3 상황. 지금 작동 기방인 거 알았죠? 3걸에서, 일단 피 깎이고 빼고요. 자, 공격이 천천히 하는데 수비가 뒤치기를 가다가 지금 따여가지고 그래도 한명더 끊어져서 4대 3, 3대 2까지 상황이 이어졌고요. 자, 썸 승하수. 3걸에서 아직까지 대기 중이네요. 근설대도 확인하고. 아, 끊어주네요. 나머지 아직 위치 확인 안 되죠.
자, 시간 아직 1분 더 남았기 때문에 1분 20초. 자, 큰 중간 싸움에서 잘리네요. 자, 큰 쪽 큰 소리 되는지 작소리 되는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큰 뒤 쪽으로 가네요. 이럴 때 짝설 되면 열받죠? 일단 짝을 버리고 큰 뒤에 매보겠는데 여기서도 걸리네요. 다시 어썸이 예. 한 점 내주면서 2대1로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옆 패스 했죠? 자, 자, 그래도 옆을 컷 해주고, 옆 하나 더 있어요, 옆. 자, 옆 싸움에서 짜강까지 들어오면서 잘렸고요. 그래도 숫자 같아요. 오히려 어썸이 한 명 맞네요. 자, 아직 설도 안 됐고, 옆도 잘렸기 때문에, 자, 설이 됐어요. 1대3 상황인데, 아, 3대1 싸움에서는 이건 이길 수가 없죠. 해체되면서 2대2 다시 동점됩니다. 자, 2대2로 균형 팽팽하게 맞춰졌고요. 계속 기본 포지대로 가네요. 슈아터 스마. 자, 큰 뒤 백업 가져네요. 아, 스나 싸움에서 큰 뒤 진입. 아, 따였네요. 1킬. 아, 하나 더 두 개 컷해주면서 큰 뒤에서 다 잘렸어요. 자, 짝천 오더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뒤에서 잘리면 나머지 선수들이 할 게 없죠. 네, 또 하나 3걸에서 컷하고요. 3걸 확인했죠. 자, 4대2 상황. 베이스에서 자, 권총으로 잡아내지만 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양념을 쳤겠죠? 네, 잡히네요. 자, 어썸이 한 점 달아납니다. 역시 기본 포지대로 스나 2층 먼저 가네요. 자, 그리고 확인하고요. 기본 포지대로 큰 디 하나, 짝 둘. 자, 짝은 작업 들어왔죠? 짝 진입이에요. 자, 수비수가 네, 들어가서 하나 자르긴 했지만 네, 사망했네요. 자, 옆빙 오죠? 아, 설폭도 제대로 못 가요 지금. 아, 이렇게 짝은 들어왔는데 쉽게 베이스하고 옆에서 들어오게 놔두면 안 되죠. 네, 혼자 살았는데 지금 3대1 2대1까지 자, 옆인거 확인했죠? 네, 어썸스나 놓치지 않네요. 자, 2점 더 달아나면서 컷도 1개 플러스 3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아프리카 지금 모바일이 연결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클랜 채팅 끄기는. 자, 스나가 아, 초반 다 했군요. 클랜 채팅 끄기. 오, 클랜 채팅 꺼졌다. 좋은데? 스포하면서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네. 자, 닐이 스나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많아지겠죠. 스나수가 없는 어썸 입장보단 일단 짝을 전방 수비를 해주고요. 네, 마당 쪽에 없는 거 확인하고 3걸에서 3걸 확인했죠. 아, 저 선수 억울하게 죽었네요. 3걸 지나가다가 자, 일단 3걸에서 큰디 개구 싸움. 아, 어썸이 가져가네. 일단 베이스 먹혔고요. 근데 위치 확인 됐죠? 2대3이지만 야, 큰설 됐어요. 여기서 잡아내면 2대2 상황. 야, 큰설 때 백업 기다려야죠. 큰설 된 상황인데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자, 백업 기다려서 같이 가야죠.
네, 큰설대. 아, 잡히네요. 자, 어디 위치 확인되나요? 자, 아, 이것도 잡아내네요. 자, 오히려 큰설대 잃지 말고, 예, 큰 뒤쪽으로 빠져서 더 시간을 벌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잡히면서 해체를 내주게 됐네요. 자, 5대2로 닐의 주맵인데 어썸측이 1쿼터 플러스 3으로 가져갑니다. 자, 주맵답게 닐은 좀 더 점수를 가져가야죠. 특무맵에서 좀 좁히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닐은 닐도 기본 포지 들어가네요. 2층 순화 봐주고요. 옆을 뛰었는데 AK한테 잘렸어요. 자, 역시 옆 전방하면서 잘라주고요. AK. 자, 김명식 AK즈네요. 자, 저번 대회에서 윤성재 선수가 뒤치기에 AK들과 뒤치기에 황제였다면, 자, 이번에 김명식 닐 클랜이죠. 김명식 선수가 어떤 AK를 보여줄지. 일단 지금 4대 3 상황이고요. 하나 더 잘리네요. 자, 썸 스나 하나 잘라줬어요. 2대 3. 자, 짝대 스나 확인했죠? 자, AK 개피인데 일단 살아는 있어요. 살아 있는 게 중요하죠. 개피여도. 자, 짜간. 또 잡아주네요. 자, 스나 위치 확인했죠? 뒤치기 가주네요. 아, 갭인 거 알았지만, 예, 빨리면서, 헤드라인 빨리면서. 닐이 수비에서 선취점 가져갑니다. 자, 기본 포지 그대로 가고요. 자, 이번에 짝 작업이 들어오는데, 짝을 진입을 안 할 것 같죠? 자, 스나수가 또 하나 잘라주네요. 자, 3걸 뒤치기. 하지만 걸렸죠? 3걸 둘 대기하고 있네요. 자, 옆 전방이고요. 자, 스나가 짝대 확인해주네요. 짝통에 있는 거 확인했죠? 요거 3걸에서 개구미시죠? 자, 셔터에 뺑 들어왔네요. 옆 조심해야죠. 자, 셔터 들어오네요. 자, 개구도 조심해야 되고. 자, 큰 설대도 들어왔네요. 일단 반셔도 잘라주면서 4대2 상황으로. 자, 닐이 한 점 더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인. 자, 한 명 남았는데 4대1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이브는, 예, 힘들겠죠. 자, 베이스 확인했고. 네, 이렇게 되면 포위망 좁혀서 저 찔러주면 되죠. 자, 김명식 AK수가 지금 6킬로, 네, 1등을 달리고 있네요. 자, 계속 기본 포지대로, 네, 수비하고 있네요. 1입니다. 일단 마당 짜간 작업해주고요. 네, 짜간 진입하네요. 짜가 오리네요. 일단 짜간을 뺏겼고요. 참가를 확인해주고. 네, 설폭을 릴레이로 까줘야 되는데 작업이 심해서, 네, 설폭 까주네요. 아, 설치가 됐네요. 자, 짜간 진입 성공했죠. 계단 밑까지. 자, 맞빙이 들어와가지고 짜간에 있던 선수들이 다 눈을 멀었어요. 자, 옆에서 뛰어내리면서. 자, 그래도 아직 한 명 남아있는데 위치 확인이 아직. 저 해체해줘야죠. 돌격수한테 맡기고 잡아주네요. 자, 어썸측 공격 루트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0대3으로 스코어가 벌어졌기 때문에, 네, 한 점 쫓아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검사관 전방 해주고요. 다시 빠지네요. 자, 셔터 쓰나. 이렇게 되면 삼거리를 한번 확인할 수도 있겠죠. 셔터 나가서. 네, 확인을 했죠. 자, 이번에도 이번에는 자극을 네, 올라가서 보네요. 옆 난간 둘. 베이스 스나까지? 아, 스나 상황에서? 네, 스나 위치 확인했죠? 짝 전방이에요. AK. 맞았네요. 자, 3박 핀까지 들어오고, 아무래도 짝을 들어오겠죠. 이렇게 되면? 고포까지 들어오면서, 문디 선수가 데미지를 입었네요. 자, 큰 D. 짝 D. 다 있어요. 자, 큰 D 싸움에서 닐이 가져갔네요. 적대로 들어오는데 너무 머뭇거리다가 예, 하나씩 따이는 어썸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한꺼번에 들어와서 설치를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4대0까지 벌어지네요. 아,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 목이 완전 맛이 갔어요. 수비 포지 변동이 있네요. 아, 그대로 작둘 봐주네요. 아, 옆난간에서 봐주고요. 자, 셔터 들어오는데 네, 스나가 아무것도 못하고 잘렸네요. 네, 셔터 오리네요. 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네, 셔터 궤도로 와서 하지만 딜 김리영 선수하고 김명식 선수죠. 짝보는 두 선수가 백업 와서 다 쓸어버리는 좋은 결과. 5대0으로 쿼터를 퍼펙트하게 또 따냈네요. 딜이 것 같아요. 자, 클라 쪽 셋을 네, 가네요. 네, 패스빙 왔죠? 아, 대가 포까지 작게까지 올라오네. 지금 김명식, 저 AK수가 저번 윤성재 선수에 의해서 일단 주목을 받을 것 같네요. 잘하네요. 또 잘라줬네요. 자, 클라 쪽에 묶여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구리죠. 네, 잡히면서 네, 0대1로 어썸이 또 선취점을 내줬네요. 자, 클라 셋을 간 보람이 없네요.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기본 포지대로 클라 셋 중둘 네, 중핀 까주고요. 그냥 우물 들어갔네요. 자, 우물 싸움에서 백업 와서 하나씩 끊어줬고요. 중에서 하나 잡아줬네요. 자, 이번엔 어썸이 어썸 2층하고 지금 큰을 먹었는데 네, 잡아줬죠. 스나까지 잘라주면서 1대1 동점. 기본이네요. 클라셋 주급빙 작업해주고 들어가네요. 아, 폭이 대각 폭이 타이밍이 좋게 들어왔네. 3대3상황. 아, 여기서 두 명이네요. 빠져주고요. 자, 중둘 지금 중셋이죠. 2층을 타주네요. 스나가 작쪽에서 작쪽 지금 돌격 두 명이 진입을 했고요. 네, 설치가 네, 설치가 되네요.
일단 선화가 죽 나오는 거나 오물 나오는 거 하나 컷을 해줄 수 있나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자, 잡아주네요. 자, 순화한테 따였어요. 솜순화. 자, 순화하고 1대1 대결인데 갭핀 거 알죠? 쌍권총 다 불리해요. 알이 알이. 자, 쌍권총 알 갈았네요. 아, 쌍권총으로 잡아주는데 시간은 어썸 측 편이 됐네요. 자, 폭파되면서 2대1로 앞서갑니다. 어썸. 다시 클라 셋이네요. 자, 패스핑 가지고. 또 대각 포개. 2층하고 단층 다 먹혔죠, 지금. 뺏겼죠. 2대1. 피가 스나 권총 빼고 보죠. 네, 스나가 알 빼주고 돌격이 먹는. 이번에는 작쪽으로 하나, 지하로 하나 들어갔네요. 자, 클라는 빠져주겠죠. 죽 나갔네요. 일단 작 나갔던 선수는 잡혔고요. 다시 중으로 빠져주네. 자, 지하 매복게 있던 거 잡아주고요. 4대4 상황이죠. 자, 2층 스나. 아, 스나 잡혔네요. 박스 1mm 같이 눈 이렇게 치켜뜨게 되는 박스 1mm죠. 스나한테 잡혔네. 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지 같이 눈 치켜뜨면서 빠지네요. 네, B8. 네, 하기 싫은 B죠. 네, 스나한테 잡혔네. 자, 2대3 한 점 쫓기고 있는 어썸. 기본 포지 클라 셋이네요. 대각폭 조심해야죠. 계속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아, 닐이 아이템으로 이득을 많이 보네요. 2층 매미. 2층 매미. 매미가 많아요. 자, 2대4로. 닐이 데캠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일단 지금 어썸보다는. 클라 쪽을 안 들어가고 이제 빠지네요. 자, 짝. 끊어줬네요. 김현 선수 짝 하나 더 끊어주나요? 자, 짝게 백업이었죠? 자, SM에서는 닐이 가져가네요. 자, 3대3 상황인데 지금 짝에서 그래도 하나 잡아줬어요. 네, 설치가 됐네요. 자, 기둥 하나 놔줬는데 이거를 스나가. 자, 점프샷. 아이고, 자살. 자, 3대1 한 점 쫓아갈 수 있겠네요. 자, 그래도 일단 2층 순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겠죠. 자, 해체만 쏘면 되기 때문에. 자, 무빙 해체. 어림 반프런치도 없는 소리죠. 예, 바로 잡아내. 3대4 한 점 따라붙습니다. 써.
뭐 누큰을 바로 안 들어가네요. 대충 작업해주고 주물 나가네요. 땡받네요. 2층 다시 우물 쪽 작업하고 2층 작업하고 진입을, 자 우물 하나 확인했죠? 단층도네요. 아 스노한테 따였네요. 또 자살이에요 닐. 어이고 저가게 등을 보이다니. 하지만 잡히겠죠? 어우 야삽질. 어썸 스나 스나한테 잡히면서 자 3대5로 백캠에서도 백캠 1쿼터에서 또 닐이 플러스 2점으로 가져가네요. 이 경기는 9시 반에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12대8로 지금 닐이 앞선 상태고요. 자 김명식 AK수죠. 예, 13킬 해주겠다고. 자 포지가 지하 둘, 중 둘, 클라 하나, 중작이네요. 자, 작게에서 럽. 자, 작을 진입을 했죠, 일단. 자, 베이스에서. 네, 그 베이스도 끊어주네요. 자, 작. 이 싸움에서도 닐이 가져가네요. 자, 닐이. 첫판 빠르게 중작을 했는데 잘 먹혔네요. 자, 칼빵? 까비라고. 1점. 30초도 안 돼서 닐이 가져갑니다. 이게 온라인 대회 진행하면서 자살하는 게 빨라졌어. 자, 또 다시 작쪽 진입했어요. 한 명 피해를 보긴 봤지만 지금 작을 먹었네요. 다시 한 명 끊어주면서 하나씩 주고받았네요. 자 이번에 작설이 쉽게 안되겠죠. 작적배에서도 끊어주는데 자 쓰나 혼자 살아서 1대3 어 끊어주네요. 자 쓰나만 어떻게 끊어주면은 해볼 수 있겠죠. 자 바로 어 잡아주네요. 어, 자 닐 쓰나수 김도균 선수. 자 어썸 성운 쓰나수죠. 쓰나 싸움. 야, 이런게 재밌어. 어 권총 반샷인가요? 반샷인가요? 아 잡아주네요. 와 자 3대1 세이브 간단하게 해주네요. 자 2대0으로 닐이 앞서갑니다. 자 이번에 클라들 중들 지하 하나 지하의 AK즈네요. 자 짝을 자 짝쪽으로 하나 더 왔어요. 지하로 짝을 또 진입하네요. 자 클라 싸움보다는 지금 작게 확인하고 짝 쪽을 많이 노리는 딜이네요. 자, 작게도 올라가주고요. 아 중적 배스나한테 따이네요. 자 이번에 짝쪽 진입해서 작게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무리를 해가지고 스나한테 따여가지고 지금 3대3 상황까지 왔는데 이 상황에서 자 딜이 잡아주네요. 딜이 유리하죠. 한 명 많으니까 당연히. 자 AK수 하나 끊어주네요. 자 어썸 스나 자 돌격 둘이 말 맞춰서 자 각박 쪽에 있나요? 어디 있나요? 같이 가야죠. 네 역시 백지장도 왜 맞으면 낫다고 혼자 가서 따이는 것보다 같이 가서 확실히 잡아주는 게 좋은 방법이죠. 3대0 스코어 쉽게 벌어집니다. 자 이번에도 지하네요. 아 똥 밟으면서 성킬 줘버렸네요. 아 짝에서도 고폭 밟고 자 이제 어썸이 흐름을 잡아가나요? 아 그레이터즈네요. 자 또 끊어주면서 3대3 자 닐 스나수도 어썸 성훈 선수하고 만만치 않게 예, 잘 쏘네요. 찍어야죠. 그쵸. 아 이 싸움에서는 자 2층 하나 가가지고 스나가 또 잡아주면서 자 김명식 AK수 자 악마의 열매에는 윤성재가 있다면 닐에는 김명식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엔 클라셋 기본 포즈죠. 일반 클전. 자, 어썸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팀이 아닌데 지금 약간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물 쪽 먹어주네요. 자, 3대3 상황. 자, 스나가 또 중차에서 하나 컷해줬네요. 자, 2대2 상황인데. 자, 자, 스나 싸움. 일단 잘 몰렸어요. 1대2 상황. 자, 자, 1대1 다시 스나 싸움. 자, 권총 들어. 아, 이번에는 어썸 성훈 선수가 잘라주면서 한 점 따라붙네요. 저 분위기 타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한 점 만회하면서 어썸도 다시 분위기 반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지하 하나 군둘. 자, 패스 삥 또 왔죠? 자, 삥 먹었어요. 자, 큰 안으로 들어가네요. 아, 단층 돌아주는데 이미 중하고 작게 올라왔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기둥에서도 잘리고요. 그래도 중차 잡아주네요. 2대2 상황. 자, 김한솔 선수가 쫙 나가면서 더블킬 해주면서 숫자 맞춰줬어요. 양측 스나주 살아있고. 다시 클라 쪽으로 이동하네. 자, 2층 확인하고요. 자, 어썸 스나수 성훈 선수 살아있죠. 자, 2층 작업해주네요. 자, 스나! 아, 돌격이네요. 큰안에 돌격. 2층! 아, 점프샷. 자, 몰렸어요. 지금 뻘어오죠? 2대1 돌격 싸움에서도 네, 치면서. 자, 어썸 분위기 탔네요. 다시 2점 따라붙으면서 4대2. 그래도 닐이 아직 앞서갑니다. 로의 경기는 지금 다른 방에서 진행 중이에요. 다른 경기들. 자, 클라 쪽에서 폭을 하나 잡아줬고요. 자, 짝싸움에서도 MK. 자, MK 하지만 작게 백업 맞으면서 잘렸네요. 자, 저게 하나 스나가 빠져줘야죠 이거. 자, 도격이 백업을 오거나. 와, 잡아주네요. 자, 짝차 확인했죠. 자, 그래 도겨서 백업 오면서. 자, 5대2로 닐이 점수를 많이 가져갑니다. 클전 맵에서.